우리 인간도 전기 제품이다. 모든 전기 제품은 다 뭐 컴퓨터도 전자 제품, 전기 제품이에요. 세탁기도 전기 제품이에요. 테레비도 전기 제품. 전기 제품은 누군가가 조절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 지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기 제품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은 무엇이 조절합니까? 유전자는 전자파로, 무슨 전자파로? 생체 전자파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이 조절을 하나요? 영적 에너지가 조절을 해. 우리는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뭐가 와야 돼? 영적 에너지가 와야 돼. 그래서 알파파를 바꾸자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뭐를 받아야 돼? 진선미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변화해서 유전자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영적 에너지를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는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것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에요. 내 자신은 내 뇌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영적 에너지는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베타파 또는 가마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파파로 만드는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알아요. 뭐예요? 어디에 있는 에너지예요?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되고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믿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알파파였는데 그 알파파를 베타파로 변화시키고 시키는 영적 에너지는 어떤 영적 에너지요? 진선미의 반대죠. 사랑의 반대. 진실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속았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뇌파는 그 속았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 내가 속았구나. 를 아는 순간부터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 몸에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흘려서 결국은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진의 반대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악 또는 위선이에요. 위선도 악이에요. 그렇죠? 거짓선이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위선자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유전자 꺼지죠. 베타파가 되면서 물론.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베타파를 만들면서 살아요. 아주 부지런히. 베타파가 만들 일이 없으면 심심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심심해가지고 베타파를 만들라고. 그 괜히 전화를 해. 그 상대방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 얘기를 해. 나 어저께 누구누구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무슨 파로 만들라고? 베타파로 만들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 그 우리는 희한하게 그런 내 유전자를 끄는 나를 자꾸만 병들게 하는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지에 이렇게 중독이 된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유전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그 유전자의 상태는 생체 전자파로 결정이 됩니다. 생체 전자파의 상태는 영적 에너지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으로 변하더라. 라는 그 관찰이 정확한 관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 결국 우리의 선택은 환경의 선택도 있겠고 생활 습관의 선택도 있겠고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의 대상은 어떤 영적 에너지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내 생활 습관도 결정이 돼요. 그렇죠? 에이, 뭐, 죽어버리지 마. 이 세상 산다는 게 지겨워. 그건 뭐예요? 나를 죽여도 괜찮아. 그러면 술 막 먹어도 되고, 그러면 담배 막 피워도 되고, 사람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음식을 막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처먹는다고. 처먹고 살면 안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자, 이 영적인 것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뇌로 들어와서 뇌파부터 변화시켜요. 뇌파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 또는 정신 상태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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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뇌로 들어옵니다. 네. 뇌로 들어오면 이 뇌에서 뇌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기가 어떤 전류, 어떤 전자파로 바뀔 것인가는 이 영적 에너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와서 무엇을 변화시켜요? 네,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뇌로부터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신경이 쫙 온몸으로 퍼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 온몸으로 뇌파가 퍼지면서 퍼지면서 무슨 파가 돼요? 네, 생체 전자파가 돼요. 네, 생체 전자파. 네, 생체 전자.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예, 네, 결국은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전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뉴스타트의 그 핵심적 이론을 이렇게 쫙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선미. 라는 그를 합하면 사랑이다. 이것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서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꺼져버렸던 유전자를 다시 켜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쁜 영적 에너지는 뭐의 반대입니까? 자,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악. 악 또는 위선. 또는 미의 반대는 추함, 추하다,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아니고 아니고와 더럽고 아니고와 죽겠네 그런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진선미로서 알파파가 되면 사람들은 뭘 느껴요? 야,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살맛이 나고, 이쪽에서는 무슨 맛이 나? 죽을 맛이 납니다. 예, 네. 죽을. 살맛이라는 것은 무엇 맛이에요? 생명의 맛입니다. 네. 생명. 생명의 맛이고, 여기는 죽을 맛은 사망의 맛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 생명. 살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정반대, 그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 그런 생명의 영적 에너지와 사망의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진선미 사랑 에너지는 결국은 사랑 반대는 뭐예요? 증오입니다. 증오. 네.
그래서 증오하고 상대방을 상대방이 미울 때는 행복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어. 죽는 게 낫지. 결국 사망 쪽으로 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가 생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사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막 집중하다 보면, 이제, 유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자가 면역성 질병은 뭐가 변한 질병이라고? 그렇죠.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T세포라는 것은 나를 해치는 암세포가 생겼다든가, 또는 나를 해치는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투해서 들어왔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내 몸을 해치는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차 잘못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도 어떻게 죽이는 T세포로 변해요. 내가 나를 죽이는 T세포. 그래서 내가 내 관절을 파괴하는 T세포로 변하면 관절염에 걸려. 자가 면역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된 T세포가 어느 곳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아무리 여러 종류의 수많은 여러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다 자가 면역병은 다 결국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사구체염이다. 그것도 결국 본인의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콩팥을 결정해서 콩팥 속에 있는 사구체라는 그런 기관에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구체염, 콩팥 신사구체염 또는 사구체 신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황반 변성이 왔다. 내 몸에 눈 망막에 있는 황반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황반을 변성시켰다. 그래가지고 이 시력이 점점 감퇴된다. 그러면 또는 녹내장 또는 탈모증, 원형 탈모증, 내 T세포가 내 목은 세포, 이 머리에 다 뿌리가 있네. 뿌리, 이 머리털에 뿌리, 이런 머리털 이렇게 탁 뽑아보면 그 끝머리에 하얀 게 있죠. 그게 목은 세포들이 있어. 그 목은 세포를 나의 변질된 T세포가 와서 공격하면 머리카락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탈모증, 원형 탈모증, 혹은 전신 탈모증.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습니다. 요즘만은 뭐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 척추,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척수가 있어요. 척수는 뇌가 계속 연결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척수로부터 척추 신경이 나와요. 밖으로. 근데 그 척추 신경이 나오는데 그 관이 있어요. 이 관을 통하여 이제 관을 통해서 이 척추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데 이 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서 이 척수로부터 척추 신경이 나오는 그 신경을 어떻게 할까? 네, 눌러요. 이게 좁아져. 근데 그 관이 왜 좁아지느냐?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안 좁아졌는데 이게 좁아져 버려서 좁아진다면 뭐 때문에 좁아지겠어요? 이 관 내면에 이 표면에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염증이 일어나면 자연히 뭐가 생겨요? 흉터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척추관이 좁아져서, 그래서 신경을 누려서, 허리가 아프고, 이 다리가 마비가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만 보니까, 본인의 변질된 T세포가 이 척추관을 가서 거기에 공격을 해서 거기에 염증을 생겨서 흉터가 두껍게 생겨서 척추관을 통과하는 척추신경을 눌러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아시겠죠? 파킨슨 질병은 어떻게? 변질된 T세포가 뇌로 가서 내 안에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뇌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해가지고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파킨슨 질병이 걸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질병들을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왜 T세포가 나를 본래 건강할 때는 T세포는 나를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공격해서 죽여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바뀐다 이 말이야. 참 왜 그렇게 됐을까?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T세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은 뭐예요? 보호요.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암세포도 잘 죽여서 암에 안 걸리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것이 이런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의 본래 T세포를 만든 목적이었어. 그런데 그 T세포 안에 있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T세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T세포의 유전자는 어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그 베타파가 된 것은
어떤 영적 에너지죠? 예. 네. 사망의, 예, 네, 그렇죠. 여기 이쪽은 생명이고, 이쪽은 사망입니다. 이 거짓, 악, 위선, 추함, 증오. 이 반대편의 영적 에너지에 내가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면 결국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사망시키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쪽 사망 에너지, 여기는 생명 에너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라면 그 병의 증세는 어떤 증세냐 하면 갑상선에서, 갑상선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 갑상선에서 뭐를 생산해요?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줘야만 여러분이 빠리빠리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갑상선을 떼내버리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빠리빠리 안 해요. 느릿느릿하고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예. 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은 어떤 사람은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갑상선에 가서 갑상선을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도록 해줘. 많이 생산하면, 너무 많이 생산하면 이게 머리가 팽글팽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 머리가 팽글팽글 이게 막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막 맨날 배고파요. 그래서 막 밥도 막 옛날에 먹던 것보다 두 배, 세 배로 먹고, 그리고 막 뭐 생각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라가고, 밥맛은 너무 좋은데, 자꾸 말,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니까, 근육을 막 태워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하고 하니까 근육도 없어지고, 물론, 뭐, 지방은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왜 T세포가 그렇게 할까요?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병을 일으켜. 어떤 사람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을 일으킬까요? 되게 남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싶은 사람. 남보다 더 빠릿빠릿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야. 막 바빠. 그리고 왜 바빠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바빠. 남보다 빨리 해가지고 돈 더 벌어야지. 그리고 막 빨리 해가지고 남보다 돈 더 벌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자 능력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빨리하게 돌아간 여자들 있잖아요. 그 대기업 회장실 비서, 수석 비서. 이 사람들은 빠릿빠릿한 게 취미야. 와, 그게 자기의 뭐예요?
능력이고 그게 자기의 가치고 어릴 때부터 쟤는 빨빨해하고 쟤는 뭐 다른 사람 다섯 배 일을 해내. 그러면 그게 막 자존심이고 그게 자기의 가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걸로 막 살아가는. 그러니까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즐기다가 보면 나에게 무슨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해져요.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필요해지지. 밤에도 잠 안 자고 막 일을 하면서 졸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졸라고 막 커피를 막 들이다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졸리는 거를 잠 안 자는 것을 강력하게 선택해. 잠 안 자면서 밤에도 뭐요? 여전히 바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그게 욕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했죠? 그걸 선택하는 욕심을 준 것은 생명의 영이겠어요? 사망의 영이겠어? 사망의 영.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T세포를 변화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T세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이 우리의 선택대로 잘 보면. 자,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래서 빠릿빠릿한 여자들한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여대생이다. 아주 공부 잘하고 우수한 여대생인데 욕심이 많아. 자기는 교회에서도 뭐예요? 교회에서도 청년반에 뭐 총무 노릇을 한다. 뭐 학교 가서도 뭐예요? 학교 가서도 반장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다 쟤한테 맡기면 잘해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밤잠 잘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강력하게 더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선택,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어떻게 선택한 그 선택,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영적 에너지가 어떤 선택을 했냐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해가지고 이쪽 사망의 영적 에너지다. 그러면 T세포가 이 영적 사망의 영적 에너지가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베타파로 바꿔가지고 이 유전자를 바꿔버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자기 몸이 망가져도 청소할 거는 청소를 해놓고 자야 돼. 세상에 지금 막 피곤해서 지금 막 죽겠는데도 설거지를 그냥 놔두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좀 수상해 보여,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와, 남편 다 알아. 이 사람이 또 지금 저 설거지를 해놓고 뭐 방을 치우고 자면 내일 아침에 뭐예요? 끙끙거리고 못 일어날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기도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 해놓고 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뭐 하는 타입? 학대하는 타입. 누구? 남편이. 좋은 남편이니까 그렇지. 남편이 막 마누라 죽을까 봐. 막. 저 사람은 남편복 있네. 남편이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남편이 해주는 것마저도 못마땅해요. 그게 문제라니까. 남편은 마누라가 내일 아침에 아플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남편이 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여보, 비켜. 그 남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직도. 그래 놓고 남편이 이미 설거지 해놓은 걸 어떻게 새로 안 되니까! 당신 해놓은 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짝반짝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암 환자들의 타입이 아시겠죠? 완벽주의.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무슨 일을 하면 뭐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사회에서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아주 싫어하는 타입. 싫어하는 타입.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범생들이야. 그 여러분 보면 다 모범생들이요. 그 너무 모범하다가 암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잘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전환을 사망 쪽으로 보다 뭐예요? 생명 쪽. 그래서 우리는 명예욕,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성공욕, 권력욕, 이런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자기를 학대하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몸에 나의 건강보다는 나의 뭐요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다 보면 병 걸리는 것은 필수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암만 보고.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면서도 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대하여 잘하는 일이라고 간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선택이란 말은 사실 심각한 말입니다. 그 나의 생각을 올바로 선택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학대하면 영적 차원에서는 아, 이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있구나. 내가 던져준 욕심이라는 낚싯밥, 성공이라는 낚싯밥을 물었구나. 그러면 이 나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영적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주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의학을 연구를 해보면 이게 굉장한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돼버려요. 아, 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돌아가고 유전자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유전자 상태로 결정되고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고 마음 상태는 뇌파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 영, 이 생명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사망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T세포라는 세포를 깊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면역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왜? 이 T세포는 마치 혈관 속으로 이제 떠돌아댕기는 피 속에 있는 뇌세포의 쪼가리들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T세포는 우리들의, 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른 세포들보다 유독 이 T세포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에 따라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그 우리가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뜻.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게 시시각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막 어떤 욕심에 의하여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라는 그런 것에 그냥 완전히 혹해가지고 나를 학대하는 타입이 있고,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 죽고 싶은 것 같다.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협조해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자가면.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놈의 세상 살기 싫어. 이러고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것이 나아. 라는 생각을 자꾸 할 때, 예? 또 T세포들이 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야, 얘들아, 우리 주인님이 요즘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잖냐? 그럼 우리가 죽여드려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성병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남성들이 걸리면 그 남성들도 상당히 여성적 경향이 있는 남성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락부락 하고 막 화나면 뭐예요? 와! 이런 여성들이나 이런 남성들은 자가 면역병에 잘 안 걸려요. 이런 이제 여성이나 남성들은 화끈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렇게 속으로 꾹 누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가 면역병, 암 이런 병은 꾹 누르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고. 화끈한 병은 뭐냐? 중풍, 심장마비 이런 거. 병도 성질에 따라서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 자가면역병 안 걸려요. 속으로 막 하고 싶은 말 뭐야? 와, 뭐 다 해버리고. 예. 그래서 아, 그 저는 암 타입이고 우리 집 사람은 화끈 타입이야, 아시겠죠? 그 이제 그 하고 싶은 말 몰라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왜냐하면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이제 막 퍼붓고 할 때 그거를 못하면 뭐요? 병 걸려요. 어. 그럼 그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저 같은 남편 만나야 돼. 근데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가 면역 타입, 암 타입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이 꾹 누르는 거를 어떻게 해? 잘 소화를 해야 돼. 이걸 소화를 못하면 병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런 쓰레기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 쓰레기를 품고 있으면 병 걸린다니까. 이 쓰레기를 어떻게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속이 뭐예요? 풀려야 돼. 속이 후련해야 돼.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알파파가 돼야 돼. 알파파로 변화시켜주는 그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속이 풀린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어도 저에게는 외할머니의 사랑은 계속 그 사랑은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나는 사랑받는 외손자. 그거는 남아있다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가치가 있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쓰레기통은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외할머니한테 가서 하듯이 우리가 그 외할머니보다 더 나은 쓰레기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그게 이제 돼 있으면 다 풀면 돼, 거기다. 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안 싸우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싸우면서 살면 참 괴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싸우면서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근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른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희생하면서 싸운다고. 유전자를 꺼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제 그런 면이,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점점 여러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철학이 돼. 네, 깊은 사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쪽으로 가는 삶.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아, 그 집에 이번에 며느리를 봤는데 그렇게 착하단다.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착하기로 소문났는데 시집살이 해보니까 시어머니를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너 그 너 시어머니 성격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착한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가 어땠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럼 속에서는 뭐예요? 부글. 이게 말이라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아, 그래, 너 정말 고생이구나. 이렇게 되면 조금은 풀리는데, 이건 그 말도 안 할 만큼 자기는 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 억눌려가지고, 결국에는 말도 못하고, 말할 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디 갖다 풀 때도 없고, 그럼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렇게 되면. 되면, T세포들이 우리 죽여드리자. 이래서 그 뜻에 유전자는 우리들의 생각, 마음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투병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했던 선택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을 미국말로 New Star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요? 약만 드세요. 그러니까 증세 치료로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치유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킨슨스 병은 어떻게 걸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파킨슨스 병에 걸리는 사람은 도파민 변질된 T세포가 내 도파민을 생산해낸 내 세포를 자꾸 죽여서 그렇거든요. 그럼 T세포가 뭐 때문에 도파민을 생산 못 하도록 할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파킨슨에 걸릴 타입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 좀, 제가 조금, 그래요. 이제 파킨슨에 걸리는 그 전형적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도파민이 충분히 나와야 사람이 로맨틱해집니다.
예. 네. 사랑하는 여자에게 뭐요? 꽃도 갖다 주고, 응. 여보, 저기 꽃이 너무 이쁘다. 저거, 우리, 한 몇 송이 사서 집에 꽂아놓자. 그러면, 파킨슨에 잘 걸리는 타입의 남편은, 그 얼만데? 그래. 돈 아깝다. 그래서 좀 뭐예요? 좀 이렇게, 무엇을 모르고, 그러니까 뭘 몰라요? 진선,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별로 감각이 없고, 그게, 그리고 이제 뭐든지 철저한 성격이에요. 그 점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고, 뭐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어영부영한 거를, 적당한 거를 싫어하는 성격. 근데 맨날 웃으시고, 근데 파킨슨에 잘 걸리는 타입은 항상 남자들이, 맨날 마누라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도파민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 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나눠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생글생글 잘 웃으시는 분이 그래서 웃음이 없이 사는 사람. 파킨슨에 걸려도 걸렸을 때는 웃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렇지. 아름다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좀, 아름다움 쪽으로, 더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제 놀라운 그 유전자의 변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이거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그렇죠? 이거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리가 뉴 스타트의 핵심 원리고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다. 이렇게 전 얘기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뜻을 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은 뜻, 어떤 뜻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이냐. 정말 증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속,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그 생각은 부드러운 생각이다. 긍정적인 생각이다. 사랑의 생각, 용서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지속하고 있을 때는 결국 유전자는 점점 꺼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10월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죠.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별로 없었어. 자, 지금은 11월이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속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탁 알파파를 받아서 회복되는 하루. 그래서 암세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